아닌 별이 되팀이네요. 순식간에 생활해졌습니다. 돌아온 별별 오녀 팀. 돌아왔다는 건 한번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두 분 2년 전에 이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그때 화면 잠깐 먼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도 매력, 여기도 매력, 매력 당하니 7살 송별입니다. 제 이름이 별이어서 별별모 여기는 나이가 이제 붙어서 좀 더 성숙해져서 나왔습니다. 별이 학생 이제 자기소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2년 전보다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온 별별 머리야 인천문학초등학교 2학년 송별입니다. 아따 고고참 인물이군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예쁘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돼서 왔대요. 참, 뭐 두 살이나 먹고 와서 이런 부탁드려서 실례지만 네. 춤 실력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그 오빠 같지 않지만 오빠예요. 아저씨, 뭐, 아저씨. 아저씨 삼촌한테요? 네. 삼촌한테 네. 춤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자, 음악! 네? 자, 도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시작! 모르겠어요. 아 세상에 네. 이렇게 예쁜 따님을 두셨으니까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네 별이는요. 네. 제가 47에 낳은 늦둥이 딸이거든요. 47살이요. 네. 그런데 이 별이가 아이답지 않게 굉장히 어른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어지도 되고 또 친구 같은 그런 소중한 딸입니다. 사실 저는 9살 때 아직 우리 한글도 잘 몰랐거든요. 아우, 네. 근데 어쩌다 아나운서가 됐을까요? 근데 9살이 어른스럽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어른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또래 친구들 엄마들을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많아요 나이가. 아... 55이니까. 그러면 그 애 친구들이 얘한테 하는 말이 너 엄마 몇 살이야? 엄마 우리 엄마 막 55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엄마 나이야? 아, 친구들이? 예, 뭐, 라고 놀려대거든요. 네. 그래도 별이는 그 어연하게 잘 대처하고요. 네. 얼마나 기특하게 잘 저를 어지하게 하는지 그럼요. 몰라요. 그러면 예. 그때 별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친구들이 너희 엄마 할머니잖아. 그러면 별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도 나를 낳아줄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야, 속이 꽉 찼어요. 그래요. 아, 그런 얘기 하면서 소녀시대 춤도 좀 추고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춤 잘 춘다고. 아니, 근데 실제로 다니면서 뭐 할머니와 손녀 이렇게 오해를 받은 적도 있으시다고요? 전철 타거나 이럴 때 보면은 할머니니까 닮기는 닮았는데 네네. 할머니니까 저 사람이 엄마일까 무지하게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별이가 쫓아와서 엄마 하고 큰 소리로 와서 딱 안겨요. 그럼 그분들이 아 엄마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네. 아유 이런 딸 두셔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네. 네 오늘 별이 친구 노래도 잘 부탁할게요. 네. 네. 돌아온 별별 모녀팀 15801의 2번으로 응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를 노래는 러브레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그런 이름에